안녕하세요. 영화 독해 종결자 3권 42번 지문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일치 문제고요. 줄글로 제시되는 유형이죠. 자, 우리가 요 지문을 두 개로 나눠서 선택지도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Vera Rubin was born in 1928 in Philadelphia and grew up in Washington, D.C. 자, 첫 문장. 에서 누가에 대한 얘기인지 나오죠. 베라 루빈이라는 사람. 192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워싱턴 DC에서 성장했대요. 자, it was in Washington DC that she started to develop an interest in astronomy. 자, 워싱턴 DC였어요. 바로. 자,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워싱턴 DC였어요. 뭐가? She started to develop. 그녀가 관심을 키우기 시작한 게요. 어디에서의? Astronomy, 천문학에서의. 자, 그럼 워싱턴 DC에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일치하죠? 네. She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Cornell University in 1951 and a doctor's degree from Georgetown University in 1954. 자, 그녀는 그래서요. 자, 코넬 대학교에서 1951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박사 학위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1954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1954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박사 맞죠? 2번도 맞습니다. At the age of 22, she made headlines and shocked scientists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자, 22살의 나이에 이 사람은 이미 헤드라인을 만들어 냈고요.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과학자들을. 무엇으로?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자,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그녀의 이론으로. 자,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과학 이론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3번도 그대로 일치하네요. In 1965, Rubin started as a researcher at the Carnegie Institution and became the first woman permitted to use the Hale Telescope. 자, 1965년에 이 루비는 연구자로서의 일을 시작을 했어요. 카네기 어떤 인스티튜션에서. 자, 그리고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면요.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어떤 여성이죠? 헤일 텔레스코프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여성이 되었대요. 자, 헤일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여성이었다. 4번도 일치하네요. 자, she made groundbreaking observations that provided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vast amount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자, 그녀는요, groundbreaking, 자, 땅을 부셔버리는 거죠.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기반을 부셔버리는 완전 기절초풍할 그런 발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측들을 했고요. 그 관측들이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For the existence, 어떤 것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어요. 무엇의 존재죠? A vast amount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우주상에 있는 막대한 양의 검은색 물질의 존재예요. 자, 이것에 대한 근거, 정말 천지개벽할 그런 관측들을 했고요. She won many prizes for her work. 자, 그러한 업적들, 연구에 대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but Never the Nobel Prize. 노벨상은 결코 못 받았대요. 자, 그럼 노벨상을 포함하면 안 되죠. 노벨상을 빼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She died in 2016 and is celebrated as someone who walked to lead the way for women in astronomy and physics. 자, 그녀는 2016년에 죽었고요. 칭송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죠? Who walked. 일한 사람이에요. 노력한 사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lead the way. 어떤 길을, 이 길을 리드하기 위해서. 근데 무슨 길이에요? 자, 여성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뭐냐, 어디에서의 어떤 길이죠? Astronomy, 천문학과 and physics, 물리학.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자, 선택지 순서가 글의 순서와 일치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뭐 선택지를 제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런 글들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글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답들이 이제 뭐 3에서 5번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5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글도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서 선택지를 제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